자, 여러분들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적심, 삽목을 해 두었던 요, 장미허브를 하나의 화분으로 다 만들 겁니다. 보통, 다육이 분갈이 하는 용토에다가, 피트모스만 조금 더 섞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토 성분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막 섞어 놓는 게 있다 보니까, 예, 휴가토랑 이런 게막 같이 딸려오죠? 자, 삽수를 꺼내보겠습니다. 삽수 꺼내면서 뿌리가 다칠까봐 살짝 걱정이긴 해요. 이미 막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5월 14일 날 삽목했다고 써있네요. 5월 14일 날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잘 났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뽑아서 밑에 물이 계속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관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뿌리가 빨리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삽수가 화분 자체는 4개 정도 만들었는데, 와, 이렇게 막 이렇게. 자, 볼까요? 자, 요렇게 뿌리가 잘 났습니다. 되도록이면 화분이 분리되지 않게 심고 싶은데, 기껏 뿌리 났는데 이게 옮기는 과정에서 뿌리가 상하면 되게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앵간해서는 화분이 털리지 않게 그렇게 분갈이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보면은 자꾸 이게 털려요. 이것도 그대로 했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빨래를 개놓으라고 어명을 내리고 왔답니다. 어우, 얘는 정말 잘 났죠? 아, 예쁘다. 뿌리 난거 보고 예쁘다고 하죠? 이게 지금 밀도가 너무 높아요. 그런데 그냥 저는 화분을 더 내어줄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이대로 할 거예요. 이제 흙 밀어넣기 합니다. 저는 사실은 삽목을 하면 이렇게 그걸 안 해요. 사실 이렇게 뿌리 내린다고 이렇게 막 얘네들을 뿌리 내리는 그런 유치원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냥 아예 애시당초부터 뿌리 내리고 살 화분에다가 보통은 심어줘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제가 그냥 저렇게 한번 해봤는데 여전히 저는 별로예요. 나는 아예 맨 처음부터 그냥 원래 얘가 살 집에다가 삽수를 그냥 꽂아두는 게 훨씬 더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한번 정식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살집에다가 심어주는 거죠. 공간이 넉넉하다면 뭐 포트 하나씩 다 주고 그렇게 키우죠.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 오늘은 왜 이렇게 흙투성이가 되는 거야? 흙이 젖어 있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젖은 흙을 분갈이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원래 살던 흙이 젖어 있어갖고, 막 화분 밖으로 도망가고 막 난리죠?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5월 14일 날 삽목을 해갖고 채취를 해뒀던 제거이 장미허브를 하나의 화분으로 심어놨어요. 아마 이거 보시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아, 저렇게 좁은 데다가 저렇게 또 심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장미허브인데요. 제가 전부 아마 두 포트를 사서 이렇게 많이 늘렸을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다가 삽수로 심은 장미허브는 제가 아마 5월 14일 날이 화분에서 또 끊어다가 여기다가 갖다 심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화분은 지금 이렇게 장미허브는 이렇게 크고 있고요. 요거는 다른 화분에 있던 거 제가 갈라가지고 꼬집기를 하고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꼬집기 했는데 요 화분은 요렇게 애기처럼 나오지만 요거 5월 11일 날 꼬집기하고 5월 26일 날 분갈이 했다고 제가 메모를 해놨네요. 얘는 얘보다 좀더 크죠? 아, 성장 속도가 좀더 빠르더라고요. 여기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나온 김에 장미허브 물을 좀 주겠습니다.
요게 장미허브가 허브라는 허브예요. 허브. 근데 이제 다육이랑 비슷하게 물을 많이 머금고 있고 물을 그렇게 그닥지 안 줘도 얘가 다른 허브처럼 그렇게 홀라당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지 않으니까 얘가 다육이 같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장미허브는 장미허브는 허브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 관리하실 때 꼭 다육이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물을 좀 더 자주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다육이처럼 키웠던 제 장미허브고요. 또 이제 제가 요렇게 요런 방식으로 키웠던 게 바위올렛입니다. 요것도 언제 적심했냐면은 6월 6일날 적심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요게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어요. 짱짱하게 지금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많이 닮았죠? 장미허브하고 외형상. 근데 꽃은 안 피웠어요. 얘가 원래 보라색 꽃을 펴주거든요. 네, 꽃을 지금 안 폈습니다. 제가 햇볕을 부족하게 얘들을 키운 거죠. 목표는 항상 꽃님이 때는 꽃을 피우는 게 이제 우리가 키우는 목적이긴 하지만은 이제 키워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들도 우리 집 환경에 약간 적응을 하고 적응이 마친 다음에 이제 자기 그 개화 호르몬을 내주는 어떤 그런 그 시간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꽃을 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걸 느끼냐면 제가 사무실에서 진짜 안 좋은 환경에서 지금 12년 동안 키운 호야를 키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꽃을 피워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절대 해가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 환경에. 근데 보통 우리가 해가 많이 들어야 꽃을 피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호야꽃을 피우려고 제가 그렇게 애를 쓸 때 생각을 해봤어요. 아, 얘네들이 어떤 그 환경적인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내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 바위올렛 꽃 펴주지 않아도 그냥 요렇게만 봐도 예쁘다 하고 당분간 봐주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 제가 키우고 있던 장미허브 이 삽수들 하나의 화분으로 심어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맨 처음부터 요 화분에다 옮겨가지고 그냥 끝까지 키우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다른 데다 옮겨서 뿌리만 내렸다가 다시 화분으로 정식해주는 그런 과정은 저에게는 약간 번거롭고 불편한 과정이어서 저는 앞으로는 그런 과정들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제 장미허브 분갈이 소식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향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